안녕하세요. 빨간풍선 섬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푸티쉐어 목도리 업데이트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디자인을 하고 심플하고 간단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죠. 2018년도에 새로 폭신폭신이나 뭐 래빗 이런 실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르 실인데요. 이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요만큼 살짝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냥 뭐 한겹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많이 쉐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 구입은 빨간 풍선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빨간 풍선에서 폭신이나 아니면 래빗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요 컬러는 현재는 래빗으로 뜬 건데요. 비슷한 컬러가 폭신폭신에도 있어요. 두 가지 실을 갖다 놓은 이유는 가격이 살짝 다르기도 하지만 색상이 조금 달라서 갖다 놓고요. 그 중에서 품질 좋은 실을 선별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많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요 빨간색 실 굉장히 빨갛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요거 이렇게 빨갛진 않아요. 이 실은 밍크 아니 래빗에만 있는 실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떴는데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예쁜 색깔을 다 떠가지고 준비한 실 중에서 요 빨간 색상으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베이비는 한겹으로 떴고, 그리고 12mm 전보 바늘로 떴습니다. 그러나 이 실은 두 겹으로 뜰 거예요. 한겹으로 뜨면 너무 사이즈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뜨실 분은 아예 실두 볼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볼 준비하실 분은 겉에하고 이렇게 뭐 똥꼬빼기라고 하죠. 이렇게 똥꼬에서 빼가지고 두 겹으로 잡고 하시면 됩니다. 방법 살짝 가르쳐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안 해놨어요. 똥꼬빼기를. 그때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겉실과 똥꼬빼기 실을 해서 두 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오마베로 뜬 뿌티쉐어 영상이 있는데도 다시 뜬 이유는 이렇게 두 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코스나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에서 하나 정도 떠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돼요. 좀 아이들은 조금 구슬을 작게 하시면 아니 그 개수를 작게 하시면 되고요. 어른들은 더 많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손땀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 한번 본인의 손땀에 따라서 한번 이대로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뭐 초보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실 끝을 잡고 손바닥 펴고 이렇게 검지 뒤로 넣어서 앞으로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잡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고요. 나중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실을 한약 10cm 정도 남겨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쉬운 방법으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처음에 고리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리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고 쓸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묶는 거. 그거를 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어린이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실을 안으로 넣는데, 그 전에, 아, 잠깐만 조금만 길게 할게요. 매듭을 짓기 위해서 실을 넣기 전에 이렇게 빼서 요 정도의 고리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여기는 약 10cm 정도 남겨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늘 하나 정도 여기 좀 굵은 부분에 들어갈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어른 손가락 하나 정도, 검지손가락 하나 정도, 어머 너무 예쁜 반지가 되었네요. 요 정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마베
로할 경우에는 27코를 표준으로 했던가 하는데, 이번엔 제가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29개나 31개 정도 코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코를요? 사슬뜨기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하셔도 안 되고, 그냥 이 바늘 사이즈로 지금 하나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31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29, 30, 31. 이렇게 뜬 다음에 목에다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서 목에다 딱 대서 대신 다음에 이게 목이라고 생각하면 딱 되면 요 목에서 끝에까지 길이가 약 7에서 8cm 정도 나오게 한쪽만 말고 양쪽으로 목을 양쪽으로 잡아다녀서 목 둘레에서 여기가 양쪽으로 7에서 8cm 정도 되게끔 되시면 됐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코가 안 보이잖아요. 코가 안 보이는데 이제 굵은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구멍이 나오고 자, 일단 요게 있고 좀 잡아보시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요거, 이 고리 말고, 이 고리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움직이는데, 여기 말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패스하고, 그 다음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슬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오마베로 했던 거는 세 개의 구슬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지 않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더 이쁠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구슬뜨기를 뜨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말고 사슬코 하나 지나서 그 다음 번째에 들 건데 요거 빼고 다섯 개의 긴뜨기를 하실 거예요. 이제 들어갑니다. 긴뜨기는 이렇게 한번 걸어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구멍에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조금 이렇게 살짝 길게 빼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둘로 걸어서 셋 그다음에 넷 다음 다섯 개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시는 거예요.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서도 포인트죠. 사슬뜨기를 타이트하게 두 개.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동그랗죠? 하나 떴어요. 사슬뜨기를. 그다음에 둘.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두개 해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사슬뜨기가 많이 늘어났어요.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사슬은 굉장히 조그매져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벌려서 이 구멍을 살짝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 뜨느냐? 아니죠. 하나 패스예요. 여기 사슬 두개 했으니까 여기도 패스하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여기 나오죠. 하나 패스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긴뜨기를 세개 하는 구슬뜨기예요. 이제 한번 감았죠? 넣어서 또쭉 빼주고 하나 둘, 잠시만요. 둘, 그다음에 셋, 세 개만 하고 또쭉 감아서 뺀 다음에 또 사슬뜨기를 타이트하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또 여기 구멍이 이렇게 커져 있잖아요. 손가락이 두개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져보면은 사슬이 조그매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굳이 뭐 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늘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슬에다가 구멍을 또 이제 손가락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패스할 사슬을 크게 늘릴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것만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구슬뜨기 세 개. 한번 감아서 집어넣어서 하나 둘
3번 하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빼가지고 타이트하게 사슬뜨기 하나 둘 이렇게 떠주시고 또그 다음 사슬 패스하시고 하나 걸른 그 다음 사슬을 찾아서 또 구슬뜨기를 합니다. 한번 걸어서 넣어서 걸어서 빼서 이제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또 둘, 계속 요 손가락 낀 데다가 구슬뜨기를 뜨는 거예요. 구슬뜨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한번 검색을 통해서 보시고 오시면 좀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슬뜨기를 타이트하게 두 개, 하나, 둘 써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타이트하게 사슬을 두 개를 떴으면 그 다음 조그맣게 사슬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 하나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손가락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구슬뜨기 3개를 할 겁니다. 아니, 긴뜨기를 3개 한 구슬뜨기를 할 거예요. 한번 걸어서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시면 편하니까 그 손가락 들어가 있는 구멍에다 넣어서 쭉 빼주시고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걸어서 집어넣어서 두개 했고 그 다음에 또 걸어서 집어넣어서 세개쭉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신 다음에 타이트하게 사슬뜨기 하나 두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구슬이 31개로 하면은 뭐더라? 14개 정도 나올까? 그럴 거예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슬이 이제 표준 사이즈가 14개, 15개가 나오면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개, 12개 정도 나오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사이즈를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홀수코를 두 코씩 더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가다 제가 전에도 보면은 이게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에요. 이 높이가. 아,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넓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넓게 하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 목이 엄청 길진 않아요. 그래서 표준 사이즈인데 이거보다 길게 하면 답답해서 풀러놓게 되는데 요 정도 지금 제가 뿌티쉐어 목도리로 하는 두께는 이물감이 없이 내가 목도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따뜻하고 없으면 너무 춥고 그다음에 목도리를 두르면 했는지 모르게 따뜻한 그래서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나서야 내가 알수 있는 그렇게 꼭내 몸과 하나가 된 디자인이 됩니다. 굳이 넓게 하지 말라는 거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이대로 계속 끝에까지 뜨신 다음에 끝에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거 다시 보러 오세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 하나의 구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떴고, 여기 하나 패스하고, 마지막 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한번 걸어서, 잠깐만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도 시작했던 것처럼 5개의 구슬을 뜨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넣어서, 해서,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하기가 좀 빡빡하긴 하는데,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해주시면 돼요. 다섯. 한 다음에 또 역시 한꺼번에 잡아 빼서,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한 번만. 딱 해주신 다음에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빼준 다음에 지금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손가락 넣었던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 한 여기는 너무 짧지 않게 여기 이렇게 모아질 거거든요. 길게 하면 여기서 또 나중에 잡아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 보세요. 원래 코에 2배 정도 좀 못되게 해갖고 일단 여기에 지금까지 구슬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래야지 같이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같이 둥글려질 거거든요. 저쪽에도 하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구슬뜨기를 다섯 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가주, 여기서 이렇게 같이 빼뜨기로 내려가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좀 잡아,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트를 딱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그 상태로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잡아다니면서 모양을 좀 이렇게 해서 동그란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있던 이실과 이실을 뭐 상관없이 묶어주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뭐 매듭을 어떻게 지냐,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동그리 넣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한번 묶었고, 두번 정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깡깡깡깡깡 잡아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좀 작은 바늘 있죠? 지금 제가 뭐 그냥 7호 바늘 정도 보이는데, 10호 바늘 같은 게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여기가 바깥쪽이거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아이스크림 볼처럼 생겼죠.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 빼서 이걸 한꺼번에 걸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두 줄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두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하고 가급적이면 가깝게 바늘이 나오게끔 해서, 바늘이 지금 좀 너무 조그매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두 개를 뺐어요. 그럼 두개또 남았잖아요. 얘도 너무 똑같은 데다 안 해주셔도 되고, 또 저쪽 반대편 쪽이라 이렇게 또 바늘을 쑥 집어 넣어가지고 가급적 얘 가까운 데에 와서 두 개를 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너무 짧지 않게, 너무 길지도 않게 커트를 해주세요.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게 털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조금 길게 자른다 해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져요. 그럼 이제 동그란 볼 모양이 되었죠. 이거는 지금 몇개 잡았어요? 몇 코? 31코 잡았잖아요. 31코를 잡았을 때 제가 아까 중간에 세어봤는데, 15개가 나와요. 이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가 나와요. 이렇게 15개로 했을 때, 잠깐 무게 둘러보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해보면은 제 목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3코 정도, 33코나 4코, 체구에 따라서, 아니 3코나 33코나 5코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보통 여자는 이렇게 31코, 아이들은 27개, 29개 정도 잡아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끼면 짠, 이렇게 예쁜 방울 뿌띠 쉐어 목도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31코로 하시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네키 스타일이거든요. 아예 이렇게 조금 아예 똑같이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키 형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떠보니까 레비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 굵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거는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남은 거예요. 두 개를 뜨고 좀 실이 좀 얇더라고요. 이렇게 실이 얇은 게좀 있고 좀 도톰한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차이를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폭시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도 아이들 거는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 거는 아무튼 두실 모두 2개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실구입은 어디에서요? 빨간 풍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섬키미 동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드셔서 즐거운 나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